있는데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있지 오늘. 이 시간 보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엇갈렸나 보다. 하루에 그냥 말년이 하고 내 거 주게 하고 네. 하나 더 하던 네 개죠. 그렇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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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을게요. 아 여기에요? 네.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베리굿 조현 씨가 오셨습니다. 아직 켜진 거예요? 이미 켜져 있어. 네, 켜졌어요. 아, 진짜로? 아, 날씨는 좋았어요. 내가 말 쓰는 거 없나? 올 때는 언제나. 아, 말 쓰는 거. 경계의 신이. 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네. 와. 아, 켜는 줄 몰랐네. 카메라는 어딨어? 카메라 여기 있어. 쓸 뻔했네. 마이크를 여기 써서 노래가 나갈 때도 이분들이 다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여기를 떠나실 때까지는 계속. 네. 예. 경계심을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자, 자. 저희 멤버들 이던 네. 불러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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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 네? 뭐 이제 했어? 이제 아무거나. 아 빨리 가시죠 이거. 아 이거 한 번. 마피아 해본 적 있죠? 네, 한두 번 있죠. 한두 번? 네, 한두 얼마 번. 알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3인이라서. 네. 아, 근데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아, 이거 채팅. 다음 카카오 TV 팟이라는 곳에 가면은 앱도 있고요. 네.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누구 뭐 이렇게 세 명에서 마피아예요? 말해줬어? 네, 세 명에서. 네, 여쭤봐가지고. 아, 여기 뭐 팬들이 오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엄청 빨리 지나가요. 팬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베테는 조금 그 대화 자체가 조금 남자들의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짓궂거나 네. 트래시 토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팬 여러분이 불쾌하지 않으시기를. 예, 이게 다 재밌으라고 하는 정도지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끔 베텐을 전혀 모르시다가 네. 팬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문화 충격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네. 써봐도 돼요? 네네네. 채팅하는 건 충분해.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빨리 올라왔네요. 네. 엄청 빨리 올라왔네. 여러분 써지긴 써놨어요? 안 써지긴 써놨어요. 아 써있다. 베텐. 베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자제해주세요. 너무 스크롤이 빠릅니다. 이모티콘 자제해주세요. 이거요. 삐뚤어져가지고 안 쓰시는구나. 이모티콘 자제해주세요. 천천히 해서 왜 도발을 하고 그래? 천천히 해서 이놈들 하라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괜찮아요. 저희 베테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아, 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아, 너무 빨리 올라가 그리 안 보여. 콩 꺼져란 말들이 계속 겹치니까 야 너나 꺼져! 빨라도 보이네요. 콩 나가. 사실 키키키키가 제일 잘 보여요. 그쵸. 아, 네. 예. 콩형 나가. 아, 계속 콩가노 마웃. 아 분위기 좋구요. 네. 자 또 치실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 네네. 키키키 너무 많이 치시네. 자, 덮어놓겠습니다. 오늘 그 상품 물건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갖고 싶네요. 여러분. 짝퉁이 해도 되죠. 받아간 사람이 채원 씨가 유일하죠? 네. 다 제가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게임에서 이기면? 네. 게임에서 마피아가 승리하면 그 마피아가 네. 갖는 거고
마피아를 잡아내면 시민 두 명이 그렇죠. 네, 이걸 나눠 갖는 겁니다. 마피아가 독식하느냐, 시민이 뿜뿌이 하느냐. 언제나 범죄자가 많이 벌어요. 불편한 진실이고.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저요? 네. 아, 아니요. 제가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좀 차에서 잠이 아, 주무시다 오시. 오늘 베테리 오신 분 다 주무시다 오시네요. 저도 자다 왔는데. 이말년도 자다 오고. 아, 너무 티나나요? 아, 저만 정신 바짝 차리다 왔습니다. 지금 할까? 지금? 자상한 척 하지 말라고. 아, 친절 꺼져. 가십니다. 아, 네. 찝적대지 말아도. 여러분, DJ로서 당연한 친절을 베푸는 건데 찝적이라니요. 네. 앞에서 지금 마피아 이번 주는 마피아는 마피아 하고 지시어가 밑에 조그맣게 써 있을 거고 시민은 시민, 뭐 마피아는 마피아 이렇게만 써 있을 거니까 그 알고 계시고 네. 그 경기 중에 지시어를 꼭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말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피체촌의 메모장이라는 게 열릴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써줄게요. 피체촌의 메모장에는 그냥 뜬금없이 오늘 뭐 점심을 뭐 먹었는지를 토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이제 마피아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 지시어는 색종이 써 있고 네네네 아 써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해봐라. 삼행시 점심 아, 도와주는 어린 시절 기억하면 뭐라도 어쨌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말 안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방금 저번 재밌으니까. 주에 너무 말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말렸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어, 최원 씨는 가만히 있는데 저랑 콩 콩만 그냥 서로 너지? 이러면서 아 근데 그 라디오 들으니까 더 부끄러운 거야. 최원 씨의 소리도 안 들리고. 창피했어요. 아니 처음에 오히려 1분 스피치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아 근데 그거는 늘 자연스럽게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안 하던데? 너무 시작하자마자 이러면서 눈치를 서로 보는 아, 소리만. 그걸 다시 바탕으로 또 특별 과외 좀 받았죠? 네. 네 특별 과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 근데 미션 그렇죠. 있으면 또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먹었는지. 근데 그 왜냐면 말을 딱 안 하다가 미션은 오늘 언제 하지 하다가 말을 안 하다가 네. 한 번 딱 하면 되게 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부터 네. 적극적으로 네. 범인도 지명하고 지민이 됐던 네. 마피아가 됐던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노리거나 변화 말을 많이 해야 나중에 미션 넣어도 묻히지 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딱 한 번 얘기하면 비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지금 뭐 미션으로 나가는 그 지시어가 되게 뜬금없는 단어니까 네. 자연스럽게 녹이 마피아로 됐을 때 네. 자연스럽게 녹이는 게 중요하고 하고 상대방 두 분 듣다가 지시어 같은 게 들리면 네. 적극적으로 의심해야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유인왕랑이 나오셨어요? 네. 그때 무슨 게임 했죠? 두 번 했었는데 우리 코너에 좀 나오시지 왜 배틀그라운드 했었나요? 배그 했었네 그때? 네, 두 번째가 배그였던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첫 번째가 배그였어요. 우리 배그했을 때 완전 망했는데 망했어요. 다 못해가지고 1킬도 못했어요 저희. 아 정말요? 네. 그때는 배그 완전 초창기여가지고 배그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1킬은커녕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그냥 팬티만 입고 막 눕고 숲에서 눕고 네, 그러고 맞아, 있었어. 맞아. 그 유령랑이 서로 각자 출연하는 코너만 챙기는 게 있어가지고 뭐 다른 코너에서 뭐 하는지 관심을 안 가져서 다른 코너 출연자들은 잘 만나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갈라치기가 심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어, 게임쇼 비기너 게임 네 비기너 게임 비기너 아, 게임 어? 11월 2일 날 방송해요. 보니까 여기 희철이랑 신동? 네 그죠? 네 채널이 어디예요? 맞습니다. MBC요. 아 MBC 네 타방송 언제부터 그럼 뭐 근데 이번에 좀 되게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저희 방송이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안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살짝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홍제 택사운드 숙보 베텐 패밀리 김수혜의 반려견 밀그 게스타그램 오픈 그라켄 밀그 밀크라고 나오는데 밀크하고 영어로 해도 이렇게 되고 여견 밀크 테스트그램 밀크 테스트그램 오픈 방법이 없어? 네 방법이 없어 영어로도? 영어로 되는 거 다 해봤어 그러나 배선지 아직 팔로우 안 해 밀크도 해 뭐라고? 팔로우를 안 하셨다고 내가 걔를 팔로우하라고 지금 관심이 있으면 해야죠 오빠 어, 한번 찝어주고 참고로 밀고 아니고 되게 한국적 이름 같은데 밀크라고 찝어주세요 밀크. 시스템 관계라고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아, 첫 곡은 청하의 Love You 띄워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김소혜 씨가 키우는 강아지 밀크의 게스타그램이 오픈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팔로우 종용을 받았습니다. 난난 밀크 719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헤드라인 알파 딸이 밀그라고 해가지고 조금 구수하다. 밀구냐? 아, 시골개 아니냐?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밀크. 예, 밀크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을 바는 제가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서 게스타그램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소혜 씨가 이걸 한 거를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아무튼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 원래 팽텐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팽디의 소식을 오랜만에 전해봤고요. 아, 일요일 라디오계 혁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개념 코너를 오늘 하겠습니다. 콩까지마 피아, 네, 홍진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베리굿 조연 씨가 나와주시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고요. 베텐 홈페이지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면 생록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고 있었어요. 아. 잘했습니다. 리딩 잘하죠. 네. 네. 그리고 이따가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뽑기 할 때 뒤에 색종이가 비칠 수도 있으니까 잘 네. 가리고 뽑아주세요. 네. 꼭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면 그 제가 보일까 봐요? 네네. 그럴게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사면벙에 이어서 사면마 당한 전 지니어스 현 호구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지니어스로 들어가고 싶은 홍진호입니다. 아, 이 코너지기가 이렇게 한 번도 못 맞춰서 되겠습니까? 네, 사실 말이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은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요? 3분 거 못 먹으니까. 물론 좀 3분 거 제가 다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 먹었어요? 아, 네. 아, 어이가 없고 전형적인 호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게임 방송, 게임 행사, 그리고 게임하는 라디오, 콩까지 마피아까지 게임을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떠오르는 게임 프린세스, 베리굿 조연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끝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 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너무나 모시고 싶었고, 저희가. 예전부터 좀 모시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네. 늦었네요, 저희가. 아니에요. 예. 많이 불러주세요. 예. 채팅창에, 아, 조연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 많고. 아. 예. 그리고 지금, 베리굿 팬들도 그 접속창에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어. 이게 뭐예요? 아, 신곡됐을 때가, 샹게임. 아! 네. 타이밍이? 아. 아, 베리굿이 신곡 베리 그 풋사과를 냈을 때가 하필 네. 제가 아시안 게임 출장 중이라 좀 맞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네. 자, 남심저격 라디오 베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매니저님이 계시는데요. 네네. 매니저님이 퇴근하실 때마다 차에서 많이 들으셨다고 재밌다고 아~ 가서 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 정말요?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이돌들은 잘 안 듣고 아이돌들의 매니저들이 들어서 유독 보면은. 남성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결코 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컨셉이 남심저격이기 때문에. 아, 네. 컨셉이군요. 유일하게 저희 라디오가 네. 남성 청취 비율이 높습니다. 아, 네. 실제 그래요? 예, 네.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 안타깝네요. 네. 네. 아무튼. 성공하셨네요. 남심저격 라디오. 예. 네. 근데 사실 그 본심은, 네. 그렇게 하다가, 소문 듣고 달려온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뭐 홍진호 씨나 저와 이렇게 과거에 뭐 엮인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홍진호 선배님이랑 네. 과거에 유희낭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죠. 두 번. 네, 두 번 맞아요. 아, 홍진호 씨라고 또 두 번 출연해 주셨네요. 아, 또 그런 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 어떠셨어요, 홍진호 씨는? 그때
제가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촬영했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네.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아세요? 그 알죠. 게임. 그런데 네. 그 저희 지상파 라디오니까. 아, 네, 네. 아, 이렇게 플랜을 네. 다 말씀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땡. 배땡. 배땡 게임이 이제 초반에 나온 거라서 저희가 진짜 못했거든요. 아, 그게 그렇죠.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잘할 걸. 맞아, 저희 맞아. 모두 1킬도 못해가지고. 네. 지금은 잘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한 5킬 합니다. 아, 정말로요? 네, 좀 늘었어요. 치킨 좀 드셨나요? 치킨 먹었습니다. 이야. 그때 총은 잡긴 잡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때는 그 아이템 파밍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그 기본 그 총 있어요, 권총. 맞아요. 권총 쓰고 막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홍진호 씨에 대한 기억을 여쭤봤는데, 그건 딱히 없나 보네요. 근데 저도 이해는 하는 게, 저도 솔직히 기억 없거든요. 네. 아, 저도 그래요? 상당히 네. 이제 기간적으로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네. 유행락 네. 네. 거의 초창기에 네. 나오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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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유행락의 한 코너를 담당했었는데, 네. 아, 서로 잘 모르네요. 네. 저희 같이 유행락을 모두 한 3명인데. 아, 맞네요. 네. 서로 존재감 잘 모르는. 그, 오늘. 친해집시다. 네. 오늘 여기서 뭔가 좀 지난 자취를 네. 남기죠, 서로. 배텐 자취가. 네. 지난 자취요? 아, 보니까 타방송 사귀는데 게임쇼 비기너 게임이라는 것도 고정이 되셨더라고요. 아, 첫 MC를 맡게 됐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게임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김희철 선배님이랑 신동 선배님이랑 이렇게 다들 나오 뭔가 유인학랑 멤버의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 앞서하네요. 타방송이나 저는 못하고 홍진호 씨는 부름을 못 받았습니까? 아, 저는 이제 나중에 초대해 주시면은 한번 게스트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찾아주세요. 네. 방금 MBC 간부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한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아, 그쵸.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게임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했었고 또 그 남자들 게시판도 보면은 조현 씨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방금 아니 이건 뭐죠? 아, 리액션 되게 이상하시네요. 남자들 게시판이 어떤 거예요? 아, 보통 뭐 남자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베리굿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이 많이 좀 서식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네 한번 저도 들러볼게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마피아 게임은 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작년에 해봤습니다. 작년에 네. MT 같은 걸 가서 아니죠 그냥 타 방송할 때 이제 또래 친구들끼리 심심해가지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시는 편인가요? 마피아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허. 꼭 잘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살짝 네. 제가 추리를 해보니까 언제 해봤냐는 질문에 작년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처음 해봤다. 그리고 횟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에 제가 봤을 땐 굉장한 초보입니다. 초보다. 네, 초보. 초짜다. 오늘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 이런 얘기를 꼭 했는데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죠? 초반에 제가 컨셉. 네. 제가 원래 처음 하시다 하거든요. 그야말로 호구의 추리 또 한 번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자, 거짓말은 잘 하시는 편인가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좀 티가 나는데 오늘은 좀 집중해서 거짓말을 잘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해본 거짓말 뭐 있습니까? 엄마한테 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촬영 중이라고 나 전화 끊어야 된다고 너무 서민적이고 너무나 PC방에서 네, 공감이 가네요. 네, 공감이 갑니다. 남자분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엄마가 당연히 속으셨겠죠? 네. 촬영 중이면 일한다는 거니까 여자 아이돌이 설마 PC방에서 엄마 나 촬영 중이어서 나 끊어야 돼 이래가지고 그게 최근에 했던 거짓말. 예. 네. 불꽃 효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해할 수 있죠. 예. 네. 어디 PC방이냐고. 어디 가면 조현 씨를 볼 수 있냐고. 저희 회사 근처입니다. 동네 어딥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회사 그냥 치면 나오지 않나요? 안 돼요. 그렇다고 네네. 오시면 안 돼요. 아, 자주 가시나 보네. 이렇게까지 피하신 거 보니까. 아, 엄마 나 파밍 중이야. 와, 그 중에 PC방은 난리 났네요. 예. 좋겠네요. 예. 대충 흘려 얘기하면 파마하는 중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전하는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오, 오늘 잘 들리네요. 네. 자, 그럼 조현 씨의 근황을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쪽 말고요. 쭉인데 쪽이라고 하셨어요. 아, 중간에. 쭉 소개해보겠습니다. 걸그룹 베리굿의
베리곤 멤버 조현 씨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외모에 귀엽고 섹시한 이중적인 매력으로 특히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 정규 앨범 수록곡 푸사가 멜로우 멜로우 활동과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쇼 모델, 게임 예능, 진짜 사나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전체적으로 점점 알리고 있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야, 그래도 알아듣기 좋은데. 잘하시네요. 오늘 첫 정규 앨범 수록곡이 풋살이냐고. 풋살이야. 풋살. 근데 저요, 약간 네. 제가 이런 말 좀 좋긴 한데, 네. 오늘 뭐 좀 잘하지 않아요? 아, 풋살이 제일 중요한 풋사과인데, 풋살이라고 스포츠 종목처럼 소개했어요. 아, 풋살처럼 늘렸나요? 네네네. 풋살 널려 알리는데 도움 됐네요, 저도. 라이징 스타인데, 네. 아, 라이징 스타라고 들렸다고. 아, 너무 네. 저였던 것 같은데. 아, 지금 누구, 아, 지금 팬분이. 네네. 취하셨냐고. 아, 그렇지. 홍지호 씨의 딕션은 언제나 발전 중입니다. 멀쩡합니다. 네. 예. 얼마 전에 활동을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마지막 음악 방송 끝냈고요. 네, 지금은 그냥 행사 같은 거 스케줄 하고 있습니다. 어. 전 놀랐던 게 네. 선수 출신이네요. 그럼 쇼트트랙? 쇼트트랙. 쇼트트랙.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제가 어릴 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한 7년 동안 스케이트랑 스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네네. 대회를 나갔었어요. 와. 근데 궁금한 게 저는 네. 제가 원래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게임을 예전부터 워낙 하다 보니까 한 10년 넘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이 해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아, 이걸 뭐 살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프로게이머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7년 동안 하셨으면은 네. 한번 쭉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딱 길을? 운동도 제가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크면서 여자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제가 또 부상을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만둬라.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이 너무 많다. 지연아, 아니 조연아 그만둬라 이래가지고 엄마에게 설득당해서 그만뒀었어요. 몇 살까지 하셨어요? 14살, 13살 그때까지 했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딱 중학교 올라가는 그 느낌이니까 진짜 선수로서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그렇죠. 기점이었겠네요. 맞아요. 포인트. 딱 제일 중요할 때 제가 네. 무릎을 이렇게 무릎이 골절당해가지고 아, 부상이 큰 부상이었네요. 중요한 거죠. 네. 네, 계속 선수를 했으면 평창 올림픽에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봐요. 제가 어릴 때 진짜 못하질 않았고 선생님들이 아 잘했나요? 거의 욕을 하실 정도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욕을 할 정도 잘한 건 뭐죠? 양아치다. 양아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몇 년 동안 더 많이 요즘은 잘하면 양아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사기 캐릭터다. 그렇죠. 사기 캐릭터. 아, 네. 아, 게임 방송 하시면서 무슨 용어 선택이래요. 사기 캐릭터. 사케다. 사케. 다른 애들이 몇 년 동안 너는 네. 아 오늘 마피아 게임의 기대감이 좀 높아집니다. 네. 아 정말 상상 못한 용어가 나와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이 그 스포츠 필드에는 좀 계시죠. 맞아요. 너무 혼자 잘해버리거나 이러면 아. 뭐 게임 용어 먼치킨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그죠. 먼치킨. 치자가 들어갑니다. 아 이 누나 의외로 허술하네라고 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야 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말하고. 아 이거는 내할 수가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 잘릴 거예요. 네. 사기 캐릭터. 죄송합니다. 사기 캐릭터. 아 무슨 치킨 얘기한 거냐고 방금 하신 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운동하신 분들은 또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네. 이런 게 혹시 그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활동하면서 안무 같은 거 많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해가지고 좀 네. 느린 편이었거든요. 근데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친구들만큼 잘해요. 저는 습득력이 빨라졌어요. 근성도 있고 네. 습득력도 있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됩니까? 쇼트트랙 선수들은 하체 단련 엄청나게 하잖아요. 체력이 좋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다른 친구들보다 강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예. 안 자도 멀쩡하고 차에서 약간 쪼개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대화를 많이 좀 들었잖아요. 네. 일단 딱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네.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 자랑을 조곤조곤 해야지. 본인 자랑이 98%예요 지분이 지금. 살짝만 탁 튕겨주니까 아 저는 사이 캐릭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분쟁이
굉장히 알기 쉬운 타입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아, 저희 쉽게 그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춤 조금만 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빨리 습득했다. 네. 어, 나는 조금만 자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죠. 아마 어, 선수를 계속 난 했, 최고다. 했으면 평창에 내가 나갔을 거다. 난 이미 금메달리스트다. 심지어 아까 그 평창올림픽 때 잘 끝낼 때 저는 땄을 것 같아. 시상대에 올랐을 것이다. 야, 어,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아, 배성재과라고 하신 분들은 뭐죠? 네. 오늘 허세조현이라고 하신 네. 분들이 있는데. 허조. 허조. 예. 자. 자신감이죠? 알겠어요. 네. 아, 물러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신감. 네. 자신감입니다. 아, 그렇군요. 못해도 자신감. 패션쇼에서 모델 워킹을 선보이셨군요. 네. 네. 최근에. 자랑 좀 들어봅시다.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 게요. 너무 모델분들이 키가 크시고 네. 다리도 얇으시고 저는 맨 뒤에서 홍일점으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웬 아기가 아빠 따라가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아쉬웠고요. 일단 워킹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허리부터 거의 일직선 이렇게 곱게 펴야 되고 아. 시선도 거의 앞에서 그냥 무표정으로 걸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저를 가리켜주는 쌤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여기서 최고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라.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 그게 어렵다고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조연이 연습만 좀 했다면 네. 모델만큼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까 시간, 해놓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네, 아까 조현 씨가 저질러놓은 용어가 너무 세서 네. 다들 지금 그거 응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 아 결국은 자기 자랑 중이라고. 있고. 야 오늘 게임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어 진짜 사나이도 다녀오셨네요. 네. 오 언제 방송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11월 초. 쯤에 어. 방송된다고 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군생활 어땠습니까? 살짝 힌트 주실 수 있나요? 힌트? 네. 아 군인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시구나 하시는구나. 아. 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있고 싶. 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군인 마인드가 들더라고요. 조현 씨 시작하네. 야, 조교가 혹시 어, 조현 씨는 정말 사기 캐릭터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건 아, 아니었는데. 속보 야. 조현 유격 별거 아니야. 군대에서도 충분히 적응한다는. 어. 아, 말뚝박을한 얘기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짧은 군부심 잘 들었고요. 네. 자, 송지호 씨 진짜 사내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섭외 안 들어옵니까? 저는 가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네네. 네. 실제로 제가 어쨌든 방송에서는 네. 그렇게 몸으로 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거는 되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또 군 생활 되게 잘했거든요. 나름 엘리트 코스로서. 프로게이머 병 아니었습니까? 초중생이세요? 프로게이머 병 아니셨어요? 프로게이머 병인데 네. 이제 공군 출신인데 어... 나름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이나 그런 건 안 빠지고 다 했거든요 똑같이 네. 네, 그래가지고 아... 거기서는 제가 좀 군대에 늦게 간 편이라서 네. 늦게 가니까 항상 너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밀리기 싫어가지고 근성으로 막 다 하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군생활을 잘했다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시네요. 어, 근데, 아니, 뭐 이렇게 길게. 아니, 신나가지고 원래 군대 얘기 재밌잖아요. 맞아, 군대 얘기 재밌어요. 저도 이제 좀 통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동생이랑 사촌 오빠는 아직도 군대에 있는데 네. 가끔 휴가 나오면 저랑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저야말로 진짜 군대 얘기 할 게 많은데. 아, 이거. 자, 이제 빨리 게임 들어가시죠. 저희 너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아, 조현 씨랑 군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저희가 MBC 프로그램 얘기만 실컷 했네요.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룰을 설명해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은 2명, 마피아는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결정해서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입니다. 시민의 종인 당연히 시민, 마피아 종인 마피아, 그리고 지시어가 쓰여 있습니다. 시민은 지시어가 없어요.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이번 주부터는 서로 눈치 보느라 대화가 부족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피최촌의 메모장이 중간중간 열릴 건데요. 메모장의 토크 주제가 나오면 그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명의 마피아가 살아남으면 독식하고요. 시민은 나눠서 갖게 됩니다. 자, 아, 시작해보죠. 자,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꼭 이겨야겠어요. 지금 징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 번 더. 자,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비 뽑기를 해보죠. 네, 자, 여기 시민과 마피아가 적힌 쪽지가 네.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조현씨가 뽑아보시면 색깔 있네요. 색깔로 되어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로 이제 제작진은 누군지 알 수 있고 블루로 저희 본방 청취자분들도 정체를 알고 보는 네. 그러니까 블루로.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예. 짜잔. 저는 블랙. 자, 녹색. 자, 보이지 않게 잘 밑으로 이렇게 해서 커닝하지 마시고 서로의 거를. 네. 이거를 볼 때부터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예. 자, 홍준 씨 지금 너무 눈을 조현 씨에게 사정없이 꽂아서 본인 종이에 좀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자, 중요합니다. 처음 봤을 때 표정 네네네. 중요합니다. 예. 처음 봤을 때 표정. 안 보이겠죠? 이때가 가장 어색하죠. 네. 서로를 모두 의심하고. 아... 누구는 시민인가, 누구는 마피아인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알 것 같다고요?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홍진호가, 4드론 러시. 4드론 러시가 들어왔는데. 아, 드론 하나 뽑았습니다. 오드리입니다. 그래?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요? 아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고유를 해야죠. 네. 생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잡고 있고.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제가 세 번 연속 마피아였다가 네. 그다음에 그 에이프릴 채원 씨가 한 번 마피아가 그렇죠. 됐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마피아를 굉장히 많이 했고 홍진호 씨는 단 한 번도 마피아가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률적으로 홍진호 씨가 걸릴 수도 있죠. 있죠. 사실상 이게 예. 저번부터 말이 났던 게 네. 확률적으로 오늘은 무조건 홍진호다 하다가 네. 다 안 걸렸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확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말이죠. 보니까 이게 같고요. 아니 아직 지시어를 벌써 얘기한 것 같아. 지시어는 보통 단어예요. 예. 아 그렇죠. 같고요는 예. 아니고요. 예. 제가 원래 좀, 너무 좀 말할 때 말을 원래 좀 원래 이상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그냥 예. 컴플레인 안 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시민입니다. 아 저도 시민입니다. 저는 100% 순도 높은 시민이고요. 그럼 오늘 조현 씨가 마피하실래요? 저 시민입니다. 네. 누군가 하면 거짓말쟁이가 있군요. 그쵸. 자, 거짓말 탐지기! 갑자기? 누굴까요? 조현 씨는 일단 초반엔 잘 모르겠네요. 표정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예?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할 게 없어요. 원래는 그 TV면 우리가 네. 눈치를 보는 거를 읽을 텐데 표정을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못 보시니까 저는 말이죠. 사실 예. 제가 아까 실적 캐치한 부분에서 네. 저는 요렇게 해서 이 두 명은 시민인 것 같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대화할 게 필요하니까 네. 저희 제작진을 제가 잘 알잖아요. 네. 단순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검은색 색종이죠. 네. 검은색의 마피아를 썼을 리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너무 마피아 같거든요. 너무 간 거 아닐까요? 네? 아니, 저희 제작진 알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은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안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민입니다. 네. 그냥. 사실 뭐 이 말을 네. 신뢰하지는 않고요. 네. 제 판단에서는 네. 아까 제가 딱 봤잖아요. 네. 봤을 때 배성재 아나운서가 네. 딱 저를 봤어요. 네. 봤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피하면은 네. 상대의 그 쪽지를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네. 상대의 얼굴을 봅니다. 전 순간 캐치한 게 제가 딱 보는데 제 손가락 사이로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제 쪽지를 엄청나게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이려는 말랑 아니죠. 홍진호 씨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시민이니까. 아 근데 그렇죠, 시민이니까. 이게 반복되는 구도인데요. 네. 그 저는 이제 낯가림 좀 있어서 게스트로 네. 오신 여성분을 처음에 이렇게 막 쪼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홍진호 씨는 째려봐요. 처음부터.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홍진호 씨를 봅니다. 네. 시선이 굉장히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익숙하게 네. 삼각편대가 이루어지고 저는 시민이기 아까 확인하는 거 잠깐 보셨을지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정말 네. 잠깐 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민은 볼 것도 없거든요.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마피아 분들은 오래 보죠. 어떻게 해요? 조현 씨처럼 아니면 홍지훈 씨처럼 조금 보는데 미적미적거립니다. 예. 저는 근데 나중에 뭐 아 이거 리플레이가 없구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항상 계속 보고 있어요. 원래. 조현 씨가 그래? 마피아가 아닌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마피아가 아닌 이유는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마피아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아 마피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왠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본인이 시민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네, 사기 캐릭이다 하고 있는. 아, 느낌 왔는데. 그렇군요. 밑도 끝도 없는 조현 씨의 자신감. 저희가 시간 관계상 2부에 이 게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 나 시민 사기캐. 아, 시민이야. 자, 충격적인 용어가, 걸그룹을 통해서 나와서, 자, 업계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가죠. 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베리굿 조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부에서 마피아와 시민을 결정했고요. 본격적인 마피아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자 취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단판 마피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홍진은 마음에 안 들어. 너 마피아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단체로 여럿이서 하는 것처럼 한 명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럼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했습니다. 뭐요? 마피아가 누군지. 누군? 마피아는 바로! 예. 뭐야? 누굴까요? 누구예요? 재판 단어는 진짜로 네. 마피아는 네. 조연씨예요. 조연씨. 조연씨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 당황스러운 이 얼굴도! 네. 저 원래 이 얼굴, 저 왜 이렇게 웃고 지금 있는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네. 방송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약간 너무 약간 지금 얼굴이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냐 약간. 이런 거랑 기본적으로 그리고 변성진 아나운서가 너무 오늘 지금 저 솔직해요. 전 믿고 있습니다. 완전. 그래서 네. 오늘만큼은 변성진 아나운서가 저랑은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얼라이를 맺고 네. 뭘 맺어요? 얼라이. 아 동맹을. 네. 동맹을 맺고 네. 오늘 조현 씨를 싸잡는 걸로. 싸잡는 건 뭐? 아, 지금 용어 지금 정제해서 얘기해. 범인을 검거하는 걸로. 싸잡는다는 것은 이제 밑 끝도 없이 네. 사람을 그 몰아간다. 그러니까 몰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몰아간다는 게 싸잡는다는 게 무슨 멋있네. 아, 그러니까 범인을 그런... 색출한다. 색출하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좀 표정이 원래 뒤죽박죽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마피아로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조현 씨의 느낌이 좀 오는데 네. 아, 저는 이제 홍진호 씨한테 올 확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 부분이 걸려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확률은 네. 말이죠. 무의미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보셨죠? 두 번 연속 배성재 아나운서 걸려가지고 세 번째 연속은 안 걸렸겠지 하고 딴 사람 찍었는데 또 세 번째 왔어요.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확률에 의지할수록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흐려지게 됩니다. 저거 자기 판단 믿어야 돼. 네. 네. 판단, 자기 그렇군요. 판단을. 지금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조현 씨가 네. 저희 터줏대감처럼 있는 홍진호 씨나 저의 네.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의혹 해명의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가끔 보면 그냥... 너무 답답한 게 이렇게 혼자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승하셨잖아요. 네. 상승 그러니까 텐션이 업되셨잖아요. 이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래요. 저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래 이런 역할이에요. 어쩌라고 싶은데요? 텐션이 너무 업되셔서. 아니, 의심스럽죠. 네, 의심스러워요. 아니, 근데 이거는 괜찮니? 그 게스트로 오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네. 아, 홍진호 씨는 항상 흥분합니다. 항상 흥분하는 타입이고 네. 시민이어도. 앞으로 네. 좀 변화가 나타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문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진행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 함께 하니까 왠지 마피아 느낌이 좀 날 수는 있지만 시민이다. 야, 오늘 어렵다. 진짜 조현 씨가 어렵다. 저를 지금 약간 그 훑어봤거든요. 네. 훑어보다가 시선을 피할 때 네. 아, 의혹이 해소되는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아,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본인이 마피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서로 아 이게 이런 게임인가? 내가 신이다 이런 게임이에요. 너무 강조를 하니까. 당연하죠. 아유 뭐 당연하죠. 어렵네요. 아니 너무. 아유. 아, 너무 예상치 못한 말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요. 일단, 예, 맞고요. 예. 네. 네. 일단 자기의 이제 이런 결백을 이제 주장하는 아, 예. 그게 중요한 주장. 거죠. 예. 조현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네. 제가 일단 마피아 걸려가지고 10만원에 네. 독스케치 못해가지고 그것도 아쉽지만은 뭐라고요? 마피아가 걸려서 10만원을 못 먹어서 아쉽지만은 그러니까 마피아 아니란 얘기죠. 대신 이제 잡아가지고 오늘 뭔가 이제 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5만 원 먹겠다. 네. 오늘 정말 확신 들었어요. 아... 한번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같아요, 이거. 잠깐만, 근데 홍진호 씨는 지금 평소와 항상 다를 바가 없는데 마피아 걸렸을 때 상황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 달라지겠죠. 뭔가 달라지겠죠, 사람은. 그죠? 달라지는데 오늘은 똑같죠. 똑같죠.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자고 와가지고 읽기가 네. 힘들어요. 둘 다 릴렉스가 돼 있어요, 과도하게. 아... 조금 이게 그 방송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조현 씨도 약간 지금 주무시다 온 느낌이고 홍지우 씨도 자다 와서 괜한 릴렉스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너무 둘 다 차분하게 임하고 있다. 자, 조현 씨 뭐 멘트 좀 해보시겠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요즘 네. 흔들리는지 한 판단 좀 해봅시다. 네, 최근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네. 뭐 하셨어요? 누구랑? 일본에서 누구랑?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스케줄 단독 콘서트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일본 갔다 와서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자고 그리고 오늘 온 거예요. 네. 일본에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 관광은 안 했습니까? 관광 못 했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었나요? 네, 못 먹었어요. 맨날 똑같은 라면과 뭐 모밀?
그런 것만 먹었어요. 일본 가서. 일본 어디가 어디 갔나요? 저 이번에 신주쿠 가서 네, 촬영했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 가면 저는 가보고 싶은 게 온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온천이요? 아,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이번에 갔습니까? 이번에 말고 저번에 또 촬영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온천을 갔다 오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좋아지네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가보고 싶다. 뭐 알아낼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 진짜로 주의 깊게 들으면서 잠깐만! 네. 온천? 아, 근데 일본 하면 온천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온천? 아주 바람직한 자연스러운 잠깐만, 온천이 왜 나왔지? 맞아. 온천 좀 의심스럽네요.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일본 원래 온천 유명하잖아요. 네. 콘서트가 지시가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본 거가 돼버려서. 자, 온천 좀 뜬금없는데? 아닙니다. 근데. 온천?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지시어를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조현 씨가 말씀하시는데, 답하는데도, 전혀 쌍뚱맞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마피아가 맞다면 아직까지 지시어를 못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아, 근데 이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했을 수도 있는 거 아주 아니에요? 간단한 단어면 했을 수도 있죠. 초반에.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뭔가 제작진의 그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안 나. 근데 좀 생뚱맞은 거거든요. 온천 좀 튀었어요. 온천은 아니에요. 전혀. 약간 저번 주가 그거였거든요. 저번이 갈비뼈. 아. 갈비뼈였어요. 갈비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비뼈 아파 이런 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온천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 자, 피치촌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아, 나왔나요? 사나이로 삼행시를 해보자. 사나이로 삼행시? 뭐 이런 걸 시켜. 사. 사나이. 조현 씨부터 해볼까요? 사. 사. 아니, 저 메인부터 해. 네, 베스트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자, 누구, 조현 씨가 먼저네? 홍지훈 씨부터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아, 어려운 거예요, 제가 먼저. 사. 자, 자, 뭐 대충 하겠습니다. 네. 사. 사나이는 나. 나다. 이. 이놈들아! 자,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할 게 뭐? 아니, 할 게 없어요, 사나이가. 예. 동편집 하라고 하시면 되고. 아, 저도 해야 되나요? 만진 게 어디야? 저도 해야 되나요? 못 만질 거예요. 이거? 디제이는 잘 안 하는데. 사나이가 없어. 네. 한번 띄워주세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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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 지금 팬분이 사랑하는 나의 베리굿. 아. 자. 이거 사. 이거 잊지 마세요. 아, 이거 안 돼. 나가 홍진호. 컨닝 안 돼요. 나가 홍진호. 나가 홍진호 안 돼. 예. 그거. 네. 아, 사나 나연 이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훌륭하다. 사. 네. 자. 저 계속 해야 돼요? 네. 이. 사기캐 나왔다. 네. 이제 나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민이라 이걸 통해서 제가 뜬금없는 용어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역시 그렇죠. 네. 네. 자, 조현 씨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한번 볼까요? 사. 사랑스러운 나. 나. 이렇게 이뻐요. 이뻐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 조현 씨 최근에 MC 하셨잖아요. 네. 올해 못 갈 것 같아요. 아, 저 보니까 지금 삼행시든 마피아 게임 관심 없이 자기 자랑에 몰두하고 있어요. 아, 오늘 마피아 게임이 아니라 자랑하러 나왔어요. 자, 기승전 자기 자랑. 이뻐요. 예, 인정하고요. 네. 손에 땀이 난다. 아, 그래요? 벌써 왁실하시네요. 예. 자, 겸손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잘난 척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진짜. 자기 캐릭. 아. 조현 씨,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계속 마피아 게임. 네. 자, 조현 씨가 그럼 보기에는 자, 조현 씨가 네. 보기에는 네. 본인이 아니라면 네. 아니라면 저 아니면은 배성주 아나운서 둘 중에 누군 것 같나요, 그럼?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 머뭇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마피아의 가능성이 좀 느낌이 납니다. 왜 고민을 하면 마피아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시민일 때는 네. 누가 마피아지 하고 두 명을 번갈아 보게 되는데 네. 내가 마피아일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너 누구 같으면은 하면서 나름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전공을 찔렸죠 지금. 자, 땀이 혹시 지시 아닐까요? 땀. 땀이요? 땀. 땀이 많아. 너무 나요. 땀 뽀송뽀송 하시는데.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손을 만지고 그래요. 진짜, 혼나시면. 아니, 근데 진짜요. 뭔가... 팬들이 보고 계신데. 손가락만 만져보세요. 걸그룹에 손가락 만져보세요. 손가락만 만져보세요. 그래요? 아니, 뭔가 끈적거리잖아요.
여러분 무슨 보였나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방송 보세요. 무슨 고민 줄 알았어요. 방송 보소 확인합니다. 진짜 땀이 너무 땀이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뭔가 땀나. 자, 이창의 홍진호 사형이라고 하신 분들. 아, 저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잠깐 건졌습니다. 네. 아, 자. 아, 이거 좀,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저는 일단 초지일간. 저는 홍진호 씨가 네. 평소보다 폭주를 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말이죠. 네. 오늘 약간 제 딱 초기 네. 굉장히 뭐 좀 자신있게 딱 들어왔고, 여기서 폭주를 안 하는 이유는 네. 아까부터 살살 그 배성진 아나운서가 네. 저희 생각에 약간 굉장히 좀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기쁘게 받고 있어가지고. 오늘 뭔가 이 흐름대로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지금 텐션을 여기까지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씨가 4연패를 할 때 네. 계속 텐션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아 왜냐면은 네. 자꾸 이제 제가 아닌데 저를 막 이제 몰아세우니까 오늘은 잘 풀리는 것 같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훌훌훌훌.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먼저 말을 많이 하시고 먼저 지목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의심스러워요. 홍진호 씨가 의심스럽다.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홍진호 씨가 의심스럽습니다. 아 계속. 저는 의심스럽지 않은 이유 뭐죠? 되게 그래도 천천히 뭔가 흔들리지 않으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람이 좀 담백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죠? 네. 웃으면서도 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자기 자랑. 제가요? 네, 아니에요. 아닌가? 오늘 정확히 하셨어요. 오늘 누가 더 잘났나 컨셉인가요? 담백하고. 네, 원래 마피아 몰리면 억울해하는 게 정상인데 조현 네. 씨가 억울해하지 않고 있다. 아. 약간 지금 덤덤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조현아, 너랑 같은 종족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여기 사기꾼 집단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중간에 잠깐 제가 혹시 질문 드리자면은 네. 배성재 아나운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이쪽 맞는 것 같나요? 조현 씨가 저요? 근데 조현 씨가 네. 저도 조현 씨를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네. 조현 씨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고 그죠. 어떤 스타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사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채원 씨가 네. 본인이 마피아이지만 네. 제가 얘기했던 게 마피아가 아닌데 어색한 두 아저씨 사이에서 네. 억울해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도가도 네.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네. 물론 그러다가 채원 씨가 마피아에서 바보가 됐는데 네. 오늘도 그런 것처럼 혹시 홍진호 씨가 지금 꿀을 빨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는 같이 이제 꿀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 확실히 느끼는 게 네. 저번에 나온 그 채원 씨랑 굉장히 행동 스타일이나 지금 딱 상황이 흡사합니다. 흡사하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아직 많이 안 해보신 분이 왔을 때. 네. 오히려 시민이 걸리면은 네. 더 적극적으로 범인을 찾아야 되니까 네. 아, 찾을 거야 빠닥빠닥 하는데 본인이 마피아 걸렸을 때 오히려 당황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지시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땀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지금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내려놨다고요? 아 지금 자포자기 했죠? 지시어도 안 했어 아직. 그거 아시죠 조현씨? 마피아한테 지시어 안 하면 벌금 20만원 20만원이에요. 어차피 걸릴 건데 지시어 뭐하러 해 이거요. 그렇죠, 지시어 보고 그렇죠. 내 자랑만 하겠다. 아 지금 자랑 혹시 더 할 거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마피아예요. 제가 마피아라고요. 자꾸 이상한 걸로. 몰아가세요, 자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는 정말. 자, 아, 지금 1부에 나왔던 충격적인 용어에 이어서 2부에 근본 없는 이 야, 갑자기 자백. 본인이 마피아라고 폭탄 불어나셔가지고 지금. 아, 저희가 마치 강요에 의한 자백을 이끌어낸 그렇죠,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 스타일도 있고, 제가 의심할 때 더 침착하게 보는 성, 아닌데? 네? 아니에요. 뭐라고? 그냥 좀 제가 사람을 봤을 때 좀 침착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막 뭐 물어보지 않고 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좀 귀담아 듣고 이러는데 자꾸 막 저를 몰아붙이니까 제가 답답해서 아. 네. 설명대가 그렇다고 하시면 네. 저 마피아예요. 이거 충격적인 어떤 영화의 그거를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 전혀 이거는 내가 살인범이다 뭐 이런 느낌 룰브레이커를 만났습니다. 아 패턴 아직도 오공 시절이냐고 자백 강요에 의한 자백 아 잠깐만 그러면 그 저희 홍진호 씨나 네. 저나 그냥 인간적으로 어때 보입니까? 지금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요? 네.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다? 여기서 게임이랑 껍데기를 딱 네. 빼고 네.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 봤을 심리를 어느 정도 네. 파악할 수 있는지. 네. 일단 홍진호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말이 많으세요. 말이 많다. 그래서 살짝 어지러울 때가 있었는데 네. 그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 무슨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여기 배성재 아나운서님께서 아, 말할 때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조금 의심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텐션이 업되신 홍진우 씨가 더 의심스럽다. 네, 의심스러워요. 전체적으로는 귀에서 피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너무 양조에서 말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군요. 아 근데 지시어가 안 나온 게 저는 좀 그죠. 아니 그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 자포자기가 아니고서야. 네. 지시어가 그럴 만한 것도 딱히 없었었는데요. 그죠. 네. 네. 그 혹시 제작자한테 지시어가 그 단어인지 그건 물어봐도 되나요? 단어인지 뭐 하나의 그 뭐 문장인지 명사인지 명사. 예. 알겠습니다. 단어는 지금 땀밖에 없는데. 근데 제작진의 수준을 제가 알거든요. 한 글자를 내진 않았을 거예요. 한 글자를 내진 않았을 것 같고. 자. 자포자기가 지시 아니냐고 싶은데. 아, 제작진이 사자성어를 낼 리는 없어요. 아, 진짜 땀난다. 어? 지시어가 또 나온 것 같은 느낌? 아니요. 땀. 아, 땀은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약간 좀 쉬워 보여요. 이렇게 쉬운 거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네. 땀이야 뭐. 저 같은 경우 아 진짜 땀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같아서. 그렇죠. 제가 봤을 말이죠. 네. 정말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느낀 것처럼. 아닙니다. 아 혹시 땀이 두 번 아니었나요? 아까 하나 하고 아, 지금 끊어서. 아 그래요? 땀 적어놓고 가르고 대신 두 번. 이렇게. 이 땀. 이 땀. 이 땀. 누굴까요? 본인 아니세요 지금? 누굴까요? 본인이요. 저요? 그래 저예요. 야, 아, 혹시 피땀 눈물 써놔가지고 끊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좀 이따가 눈물 날 것 같다고 하고 아, 좀 귀에 피 날 것 같다고 하고 아, 야. 그렇군요. 눈물 날 것 같다고 한 마디만 해달래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은근히 하기 쉬운데요? 아, 진짜 땀난다. 어떡해. 오, 세 번이나 얘기하셨고. 아, 자백 인정해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제 자백을 해보니까 오히려 혼란합니다. 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뭐 이렇게 자백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또 이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자백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뭘 받아드려요? 네. 그럼 지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가락을 밝히시는데요. 네. 마피아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네. 아 근데 저는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너무 크게 되어서 여기서 조현 씨가 아니면 너무 부끄러운 결과거든요. 저는 부끄러운 게 싫어요. 오늘은 절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아직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잖아요. 예? 저한테 아직 한 번도. 오늘이 될까봐 걱정. 아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 일단 제가 알려줄게요. 아 저는 지난번 채원 씨와의 그게 너무 치욕적이라 제가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아 초반에 죽어나갈 수 있어도 치욕은 당하지 말자가 마피아 게임의 철칙인데 지금 근데 누구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조현 씨인 것 같지만 네. 여기서 홍진호 씨는 사실... 예 왜 손을 잡으세요? 저희 지금 저랑 뭐 같이 하시... 팀을 맺는 거 어때요? 갑자기 이제 와서 저기요 아가씨 저기요 갑자기 뭐 자백하더니 공매가 오려요. 저는 맺겠습니다. 홍진호 씨 같거든요. 홍진호 씨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조현 씨가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홍진호 씨 같아요. 뭐라고요? 날 찍겠다고요? 네. 아 나랑 보면 날 찍겠다고요? 네네. 뭔 소리야 아가씨 잠깐만 상품 가져가세요. 아 무슨 소리 하는지 보세요. 아 이 어깨에 포상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직까지 이런 미인결 당한 사람인가 여기요 이런 대놓고 뻔한 미인결 왜 다녀요 지금 영혼이 없어요. 아 그래요? 홍진호 씨 홍진호 씨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 씨고 아 저기요 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요 지금 약간 어지러워가지고 안 돼요. 네. 확실해 자 저 확신합니다. 1부터 9까지 잘 가다가 갑자기 10에서 지금 아 너무 좀 안 돼요. 예. 네. 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아 봐봐요 너무 유도하잖아요 저를. 맞으니까 그러죠. 오늘 정말 의심스럽네. 오늘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로 게스트분이 우리 보고 상품권 가져가세요 하고 정말 그냥 톡톡 주신 거예요. 자백까지 하시고. 채팅창에 지금 자기 손도 잡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걸렸나요? 보이는구나 아니요. 이게. 아니 범인 손은 안 잡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홍진호 씨를 잡았으면 이거는 조현 씨가 마피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 근데 왜냐면 말이죠. 아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일편단심 무조건 저 마피아는 당승입니다 이렇게 했었고 약간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는 약간 지금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쪽을 좀 찔르면 좀 나오겠는데 해가지고 딱 찔러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약간 감정의 그런 게. 아무튼 잘 안 들려요 지금. 알겠고요. 이렇게 됐는데 홍진호면 대박이라고. 아 왜
맞다니까 너 진짜 맞다니까요. 표정을 네? 보면 눈을 잘 안 감고 계속 이렇게 뜨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서 눈물이 없구만. 그거 지금 사람이 화 났다는 거예요. 지금 화 점점 화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채팅창에 배성재 일제강점기에서 나라 팔았겠다고. 아, 갑자기 이제서 바꾸는 게 어딨어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자. 어, 흥분하셨네. 콩 화병 나겠다고. 아, 진짜. 여기서 만약에 홍지호 씨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요? 예. 제가 잡히면? 네. 제가 마피아면? 네. 아, 마피아 할 일은 없죠. 마피아가 아닌데 잡히면 진짜 다 제가 다 부수는 거죠. 아, 배공노라고 계속 질문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름을 외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명의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홍진호! 조연! 조연! 자, 아, 본인이 아닌지, 왜 아닌지를 최후의 변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싸잡았네요, 저는. 싸잡았네요. 싸잡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살짝 찌른 거예요. 네, 자, 본인이 아니다, 최후의 변론. 일단, 제가 여기서 여자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말을 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마피아일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그게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일단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님 손을 잡으면서까지 저의 확신을 얘기했는데 거절한 거에 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아, 배통수라고 오고 너무 울 것 같아요, 진짜.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말이죠, 배공노보단 배통수가 낫잖아요. 네? 배공노보단 배통수가 아, 근데 조현 씨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흔들리네요. 아, 배공열사라고 하십니다. 홍진호 오빠가 저를 되게 몰아붙여가면서 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상처받았어요, 진짜. 아, 저는 제가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제가 네. 진짜 네, 무릎 꿇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아니면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어, 아니에요? 무릎 꿇는다고요? 어? 아니라니까요. 아니, 마피아가 맞으면 무릎 꿇는다는 얘기 아니? 아, 제가 마피아가 아니면 무릎 꿇는다고요? 네, 아니요. 제가 마피아가 아 오빠가 마피아가 아니면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어? 아주 흔들리는데. 어, 잠깐만. 어? 무릎 아니니까 무릎? 진짜 이렇게. 어, 잠깐만. 손 간다? 무릎. 저 무릎 부상을 당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시어로 무릎이 혹시 나왔을 수 있어요. 유도하기 좋게. 어, 아, 이게 룰을 흔드는 분이라. 여러분, 제가 순간 말해줘. 지금 삐리 빡꽂힌 게 어? 이거 갑자기 배성재 아나운서가 치는데요? 제가요? 왜요? 10만원이면 무릎 한번 꿇겠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보니까 아, 그래? 아, 그거 뭐 의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너무 억울해요. 사람의 기본 심리상 어쨌든 간에 내가 마피아라고 치면은 상대가 어쨌든 간에 대신 뭐 아니라면은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 꿇어서 사드리겠습니다 할 때 네. 내가 마피아라면은 어? 저도 마피아가 아니라면은 뭐 무릎 꿇겠습니다 하잖아요. 아, 내가 헷갈리는 건가? 사실 마피아 게임 안 하거든요. 마피아 네. 게임의 룰이 제가 마피아면 뭐 제 뺨 때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피아면 뺨을 때리세요. 아, 헷갈려. 잠깐만. 네. 헷갈려. 자, 시간상 최종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죠? 자. 아, 최후의 변론까지 들었고요. 하나, 둘, 아, 헷갈리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연! 저요? 아니, 조연이! 갑자기 총구. 아니, 지금, 하나도 안 지켜요! 총구가 나한테 오네. 조연 씨 특이하네요. 자, 여러분, 조연 씨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으로 가요, 조심으로. 아, 배통수를 쏴버렸어요. 광고 이후에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안녕. 자, 잠깐만요. 종이를. 꺼내셨다가 할 때는 마피아분은 저는 마피아가 텀을 좀 끊은 다음에 네. 맞습니다. 혹은 저는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종이를 꺼내셔서 네. 왜요? 자, 들어갈게요. 아니, 마지막에 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방송 끝났는데 뭐. 자,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그냥 그지? 그냥 예, 여기 했다가 그냥 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아, 다행히 제 그 통수 친 게 네. 양심이 양심의 가치를 덜 느끼게 됐어요. 네. 저를 저격하셨기 때문에. 네. 자, 2부가 시작. 아, 2부래. 자, 광고. 아, 맞아.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저랑 홍진호 씨는 그냥 조현 씨를 가리켰고, 네. 조현 씨가 갑자기, 타겟을 바꿔서 저를 가리켜서. 그렇죠, 그렇죠.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시민 한 명씩 죽여보는 마피아의 습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냥. 자. 아, 제가 통수 친 게, 아, 양심이가 책 들리게 돼서 다행이고. 다행이네. 자, 조현 씨가 마피아로 지목당했기 때문에 정체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기대되네요. 아, 오늘 정말. 네. 결과가 기대됩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마피아가 맞습니다. 드디어 내 상품권 5만원 백국열사로 마무리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홍진호씨가 드디어 네. 1승을 거뒀네요. 제 촉 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찍었죠. 네. 촉이 죽지 않았다고요? 저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직 어? 거품 아니라고.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솔직히 저 무서웠어요. 저 보자마자 어? 촉이 왔다 이런 이러셨으니까 네. 아 나 걸렸나? 아 근데 조현 씨가 오자마자 저희랑 아이스브레이킹하고 친해질 시간도 없이 갑자기 네, 범인이 네. 되는 바람에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심지어 지시어가 악수였어요. 아 악수였어요? 악수요? 네. 악수 안 했네요 그러면? 했죠. 언제 했어요? 했잖아요. 아 그걸 손 잡아준 거? 잡았잖아요. 이게 무슨 악수예요? 네. 자 결국 이거라도 했잖아요. 네. 행동 미션이 아니라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지시어. 그래서 손을 잡았군요. 지시어라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덕에 애매하게 제작진 써준 덕에 저는 헷갈렸어요. 조현 씨랑 네. 접촉을 했습니다. 자, 녹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질문이. 네. 자, 이거. 재밌었네요. 네. 아, 재밌었네요, 오늘. 네. 자, 조현 씨, 오늘 네. 어떠셨는지. 당혹스러우셨죠? 아, 한 번도 제가 마피아를 걸려본 적이 없어서 어려웠었는데. 네. 재밌네요. 그래요? 이 숨지기는 이 상황이 재밌네요. 마피아가 원래 좀 처음에 걸리면 힘들어요. 네. 익숙해지면 마피아가 진짜 재밌어요. 다음에 나오면 다시 잘할 수 있겠어요? 한 10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고정 출연 안 됩니까? 10번은 해야지, 아, 예. 내가 진짜 살인자인데, 아니, 범인인데, 범인이 아닌 것처럼. 살인자는 저기, 아까 제가 마피아에 할 때 무슨 심정이었나요? 그 심정은, 아, 이번 걸린 거, 그냥 마피아인 척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또 마피아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제가 다 맞춘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딱 보니까 다 내려놨다고 맞아요? 아, 저는 오히려 진짜 역으로 자백을 하니까 혼란이 오더라고요. 아, 혼란이 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으로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네. 제가 마피아예요. 잃어버리면 네. 왜냐면 잘못 고르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예, 잘못 고르면 끝나는 거니까. 게임 던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아, 자, 오늘 방송의 그 채팅창에 양아치와 살인자 다 나왔는데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최근에 제가 이 실시간 검색어를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뭐가 올라왔는데요? 있어요. 네. 네. 아, 네. 네. 다시 하도록 화가 하겠습니다.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오늘 조현 씨와 함께 했는데 네. 저희가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던 분이고 이렇게 짧게 오셨다가 좀 아쉽고 저희 베텐의 그 안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러워요. 아닙니다. 또 나와주세요. 약간 이제 운동선수 출신 이런 분들이 승부욕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나가면 그때 또 잘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 진짜 잘할 거예요. 네. 다음에 이길 거예요. 본인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져서 한 말이 없네. 오늘 밤에 잠 못 자게 된다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리굿 조현 씨 그리고 홍진호 씨와 함께 했는데요. 홍진호 씨는 다음 주에 뵙고, 네. 베리굿 조현 씨는 다음에 멤버들과 함께 꼭 베텐을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게임 안 하고 그냥 네.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텐 청취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조현입니다.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마피아 게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사진 그럼 무릎 꿇고 찍어야 되나요? 아, 아까 무릎 꿇는다고 했죠? 약속을 해가지고. 아, 약속 지켜야죠. 네, 네. 조현 씨도 그럼... 던진 거였어요. 아, 이게 던진 네. 거였군요. 네. 아, 그럼 무리수를 막 던지세요. 깜짝 놀랐어. 거기서 저거 보였어요,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네. 네 오늘만 사는 그. 그러니까.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원데이 라이프. 상품권도 날아가고 무릎 꿇어야 되고. 벌칙이 두 배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자, 홍진호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현 씨 활동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저희 그 고정 끝인사였나? 네. 꿈이라도야. 저번에도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소녀시대 유리 선배님. 아. 소혜씨라는 거랑 네네. 그랬었어요. 아이고, 어렵네요. 그러면 근데 꾸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아유, 어때? 이게 뭐야? 아이고, 뭐야, 이거? 이게 너무 많이 꼬였는데? 어떻게 빼지? 한씩 가지실래요? 아, 가지고 가실래요? 머리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드려. 빠졌어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이제 사진만 찍을게요. 네. 네. 이, 이거 말고. 실전은 돌아오니까 약간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운데 쳐져가지고 네, 진짜 던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가 홍대도 어? 한번 드세요. 아, 나 그냥 느낌 있어가지고. 먼저 살 분이 그냥 먼저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벌 서는 네. 느낌으로 여기서 네네,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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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팬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졌어요. 이겨야 됐었는데. 재밌다. 아, 다음 거 언제 들어가? 바로 들어가나? 바로 들어가. 오셨어? 네, 오셨어요. 아 그래? 응 그래. 바로 들어가지. 우리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안 써주셨어요? 네,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네. 아, 당황스러웠어. 내가 맛배웠는데.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잠깐 언니하고 얘기하시는 나도 자랑 오늘 자랑데이 내가 수행 걸려서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수행 걸렸어야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빠 하지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